안녕하세요. 점단의 라디오의 CU입니다. 오늘은 저희 점단의 현직자 네트워크 중 한 명인 식품업계 영업관리자님을 모셔봤어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소서를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어요. 아 이게 식품업계 관계자분들 오면 꼭 이러더라. 요즘 맨날 그 잘 못 지냈다고. 네. 예,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때문에 사실 아는데, 아 요거는 차차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어때, 약간 본인 소개, 그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식품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자리에 불러주셔서 식품업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퇴사를 하셨구나. 그럼 네. 좀 더 가감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떻게 가감하게 얘기할까? 아예예 다 까발려 드릴까요? 아예예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식품업계 영업관리자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 아, 식품업계 영업관리자는 그래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아, 현직자라면 좀 업무 직무 소개 좀 좀 현실적으로 좀 해줘라,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간략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식품업계 영업관리 하시면 이제 다들 아신다시피 그냥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매출 관리죠. 회사에서 매출 내오라고 있는 사람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진짜 회사 목표 매출 내는 거고, 이제 그 밑에 세부 업무로 이제 뭐 현장을 관리한다, 뭐 사람을 관리한다, 뭐 기타 뭐 마케팅 전략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영업 전략을 수립을 한다, 또 실행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일단은 식품업계 영업관리는 좀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식품회사들도 요새는 좀 다양한 걸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설, 명절 이렇게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설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막 선물 세트 아니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세트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팔고 판촉을 합니다. 이런 거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많이 파는 뭐 HMR 이런 거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각자 회사마다 평상시에는 주력 상품, 그리고 또 계절 뭐 시기상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을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품업계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좀 사이클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석, 명절 이렇게 한번 또 하고, 또 평상시에 파는 제품들이 있고, 또 이제 간간이 그때 이제 매출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들 실행도 하고, 거래처 관리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거래처 감맹점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관리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식품업계 하면은 영업관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관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영업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직접 영업을 하는 거냐, 뭐 진짜 물건을 지금 판다고 하셨는데 매출을 위해서 물건을 어떻게 파는 거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아 사장님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죠. 이제 저희는 말이 영업관리직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영업을 뛰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식품이 이제 규모가 있는 식품회사를 가시면 어느 정도 다 이제 거래처가 있고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제 매대가 있잖아요. 매대가 있고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 제품 얼마나 많이 넣을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인적 관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전략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매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 근데 그 이제 인적 관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영업관리자니까 그 어찌보면 차려진 밥상이잖아. 그죠. 근데 그 영업관리자 이렇게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큰 거예요? 그럼요. 크죠.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업관리예요 저희가.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진 않아요. 소비자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저희 제품 좀 더 넣어달라, 저희 제품 이렇게 매대 요만큼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매대 싸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출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사장님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좀 쉽게 제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뭐 10개 들어가야 되고 5개만 받고 이러면은 저희는 그만큼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인데, 아니 그 식품 그 사장님께서
그 대리점 사장님께서 아 나는 못 받겠다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못 넣는 거예요. 아 못 넣는 거예요? 네,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딴 데다 넣고 그래야 되나? 아 어쨌든 본인 목표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월급 받아가려면은 이게 어쨌든 강제로 넣으면은 이거는 밀어내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신 어떻게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막 데이터 뽑아가지고 요게 제품 이렇게 팔립니다 매출 이렇게 납니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안 되면 인정의 호소를 해야죠. 한 번만 넣어달라 이제 팔아달라 제품을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요만큼 매달 이렇게 하게 해달라 요렇게 프로모션 하겠다 그리고 요걸 해주시면 다음에 뭐 더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뭘 좀 해주겠다 서비스로 다음에 좀 뭐 더 있으면 프로모션 있으면 내가 봤을 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뭘 좀 해주겠다 아니 요렇게 바로 뭘 해주면 안 되나? 바로? 다음을 기약을 해줘 다음을 기약을 해줘 이번에 뭐 해주게 했으면 이미 다 깠겠죠 패를 아 이미 쓸 카드는 다 썼구나 그렇죠 이제 쓸 카드 다 써서 안 되니까 인정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한번 들이밀고 어쨌든 영업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펠 하나하나씩 까면서 영업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인정 호소하는 거거든요 인정 호소하는 게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제 뭐 선배들이 어떻게 거래처를 관리했다던가 이런 노하우들을 배우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고 안 되면 이제 한 번만 넣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그 사이클 얘기를 하셔서 이제 궁금한데 이렇게 어찌 보면 1년 주기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달 뭐 더 짧게는 한 주별로 이렇게 또 사이클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편인 건가요? 그럼요. 이게 그냥 저희 식품 업계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뭉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설 명절 이럴 때는 선물 세트나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 포션이 높다 보니까 그때는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는 거고요. 또 요새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뭐 제과업계 같은 경우는 빼빼로데이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갈 거고 또 이제 뭐 가정의 날 이럴 때도 또 선물 세트나 뭐 어린이들을 위한 뭐 이런 것들 제품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큰 사이클이고 이렇게 작은 그렇죠. 단위로 뭐 1월 2월 아니면 뭐 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사이클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쓰이죠. 이게 회사마다 아마 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제품들이 언제쯤 안 나가더라. 예를 들어 겨울에 아이스크림 잘 안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겨울에 아이스크림 안 나오고 계절을 타는 계절성 상품들도 있고. 본인 약간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 회사는 뭐 주로 어떤 계절이 좀 잘 안 나갔었나요? 모든 게 겨울이 힘들어요. 아 겨울이. 네, 몸도 왜요? 춥고 마음도 추운 계절이라. 지갑도 춥고. 다 추워. 썰렁한 지갑. 그렇죠. 썰렁한 지갑으로.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식품업계. 아 그래서 뭐 호빵 이런 건 잘 나가지 않아요? 호빵? 그냥 그것도 겨울 특수 상품이니까 나가는 거고요. 겨울이 대체적으로 많이 춥습니다, 다들. 그러면 언제 제일 잘 나갔어요, 본인의 상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날씨 따뜻하고 서늘하고 이럴 때. 특히 이제 또 여름은 또 더워서 안 먹어요. 더워서 안 먹어요? 더워서 안 먹어요. 음료수는 아닌 것 같네? 더워서 안 먹고 그래서 봄가을에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게 뭐든지 양 극단이 좀 힘들다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집에서 사 먹으러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치 나가도 뭐 커피 많이 마시죠 카페 많이 가잖아요 더우니까 에어컨 나오면 그렇죠 요즘 슈퍼에서 음료수 안 꺼내 먹고 그렇죠 뭐 이제 과자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구멍가게 없어지는 원리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일을 말 그대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면은 계절별로 혹은 이게 뭐 프로모션별로 혹은 뭐 더 넓게 보면은 시즌별로 이렇게 진짜 성과금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영업 관리는 결국 인센티브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 좀 평균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게 좀 대놓고도 이것도 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살짝 앞자리만. 앞자리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앞자리만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살짝 앞자리만 살짝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앞자리가 이제 4 아 4? 네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 4로 시작 근데 4가 초반일 수도 있고 후반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4 미만일 수도 있나요 보통? 미만일 수도 있죠 이상일 수도 있고? 4 이상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상이 쉽지 않아요 9개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 4 이상인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이렇게 갓 이런 붙은 회사들 갓? 갓 붙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 이런 거 하는 회사. 아 예예예. 예. 세상에서 작은 제일 카페. 아 거기 저도 집에서 많이 먹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 좀 들어본 거 알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 예. 이게 카더라 아, 카더라 손으로. 남의 회사 연봉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성과금이 별도니까 이제 그거에서 플러스 돼가지고 성과금 따르면 5 넘는 거 아닌가요? 뭐 저 본인이 이제 성과 대박을 쳤다. 네. 올해 난 끝났다. 끝났다. 이러다 싶으면 5도 찍을 수 있죠. 아, 그 6은 못 찍겠어요. 빈번하나요? 빈번하나요 그런 게?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10분 먹기 쉽지 않아요. 아, 이거 1년 반 동안 하시면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쉽지 않아요. 많이 하시는 부분도 번호 없는 것 같아요. 보호사의 진응 면도 있고요. 많아요. 이게 히트 네. 상품들이 메가 히트라 그러죠 이런 것들. 아 메가 히트. 네. 빙 그 응 회사의 메로 응도 있어요.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진짜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 약간 이게 어찌 됐든 메가 히트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상품은요 그냥 갖다 놓기만 잘 나가는 거잖아. 어? 근데 가봐 이런 차이점 있을 거예요. 그 진응 면이랑 그 이제 핵응 이런 거는 아 그냥 얘기할게요. 햇발이나 진라면 같은 게 사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 다 아시죠? 예, 진라면이나 이제 메가히트 상품들이요. 불닭볶음면 이런 거 그냥 냅둬도 이제 그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쪽 회사들은 사실 그거 말고도 햇밥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진짜 정말 수많은 식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 매출이 또 잘 나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메가만 잘 나오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모든 제품이 다 잘 나와야 되고요. 이게 아마 회사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품별로 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전 거래처에 납품이 되도록 그 취급을 관리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그 취급을 하게끔 해라 라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메가히트 제품들이 있지만 매출이 더 올리기 위해서는 신제품들이 또 팔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제2의 메가히트 상품들이 계속 탄생을 해줘야 그 회사들이 또 계속 돈을 벌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취급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대 싸움이 이제 그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메가히트 상품들은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매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갈 텐데 내가 신제품을 요 옆에 조금 더 넓게 가려면 이제 어떻게 타사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취급을 해야 된다. 이게 안 한다는 건 없어요. 모든 제품은 다 팔아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신제품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어느 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영업사원들이 달라붙게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봐봐 그 어쨌든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매출을 신경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주어져요? 매출 목표가 막 전체 매출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신라면 얼마치 아니면 뭐 신라면 옆에 있는 뭐 이제 포테토칩 얼마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서 매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목표가? 일단은 전사 목표가 딱 있고요. 이제 목표도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이제 전사 딱 목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제품별로나 뭐 이렇게 조금 내용이 세분화될 수도 있는데 이제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또 거래처나 이게 담당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만큼도 목표가 할당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제품별로 그러니까 제품별로 신제품이 출시되면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제품별로 목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는 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목표를 다 채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들의 모든 목표를 다 채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통합 목표를 이제 목표로 가는 거죠. 그 회사 그걸 위해서 밑에 세부적으로 쪼개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통합 목표 달성을 하면 스무스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약간 이것도 약간 이제 호기심에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 왜 그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파는 게 그 본인 성과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아니다. 어쨌든 주력 상품을 많이 파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력 상품이 결국은 돈이 많이 나는 상품이다. 아. 회사에서 왜 주력을 하겠느냐라고 살펴보면 잘 팔리고 돈이 많이 남고 회사 이윤이 되기 때문에 주력 상품을 하죠. 왜냐면 이게 돈이 안 되는 제품들은 사라져요. 없앨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회사도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무적인 지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직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많이
잠재적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요. 그 제품이 만약에 뭐 돈이 벌리긴 하지만 솔직히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다 싶으면 그냥 이런 거 있죠. 명목상 이 제품이 우리 회사에 뭔가 그런 나타내는 게 있어서 갖고 가는 제품도 있긴 하지만 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사라지죠. 시장에서. 아 바로 약간 이게 바로 사라지는구나. 요새 좀 그래요. 식품 업계 트렌드가 빨리 나왔다가 조금 더 얼마 지켜봤는데 안 나갔다 싶으면 사라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지? 요즘 과자 같은 걸 안 사 먹어서 잘 모르겠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아, 본인의 회사에서도 많이 그 사라졌었어요? 그렇죠. 정말 스리슬쩍 나왔다 스리슬쩍 사라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스리슬쩍 나왔지만 본인은 그 제품 밀려고 겁나 열심히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또 빛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뭐 판촉물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 다 준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망하고 사라졌다 싶으면 좀 험할 때도 있는데 그러다 이제 또 하나 얻어 걸리면 대박이 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봐요. 왜냐면 뭐가 될지 몰라요 요새는 사실. 아 트렌드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 남녀 성비 좀 어때요?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성비는 좀 비슷한 편인가요? 아니요. 남자가 훨씬 많죠. 아, 영업관리에서는 좀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확실히 좀 많다. 네, 맞아요. 왜 그러지? 아무래도 식품 회사들이 조금 오래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아, 그치.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웬만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데는 정말로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곳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진짜 라면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대부분의 식품 회사들이 좀 그렇고요. 이게 보면 오래된 회사보다 들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마 채용 공고들 많이 보시면 이렇게 식품 회사들은 뭐 전역 장교 때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까대기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몸을 쓰는 업무도 좀 있고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다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아 좀 체력적으로 낫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그럼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되게 어필하면 좀 가산점 맞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여자들이 좀 야무지게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야무지게 또 그리고 성격들도 좋고 밝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쵸. 그냥 남자들만 있으면 이렇게 메마르고 칙칙했던 조직에 또 이렇게 좀 밝은 분 여성 성향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영업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또 그런 소비자들의 민감한 감각 또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프로모션에 잘 녹여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요새는 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세를 좀 따라간다라고 본인이 동기분들보다도 지금 후배들이 또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성비로 따졌을 때 네, 계속 꾸준히 여성 취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뽑고 있고요. 옛날에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할 때도 많았는데 저 이제는 확실히 그 판도가 바뀌었다. 네, 여성분들이 영업으로 입사를 해서 성과를 내고 또 두드러진 두각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뽑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또 더 많아져서 지금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계세요. 그럼 진짜 자부서나 이제 면접 볼 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야무진 모습 아까 아니 말씀드린 수치적인 모습에 대해서 수치적이나 뭐 대인관계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그 영향 어필한다면은 분명히 그 여성분들한테도 남성분들이 이길 만한 그런 영향 어필거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쵸. 아 그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 요즘 또 아유 불경이다 불경. 아까도 계속 불경 했는데 어렵잖아. 근데 그중에 또 식품업계가 되게 왜냐면은 이제 식품업계 되게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사 먹을 거 좀 줄이고 이제 밖에서 사 먹을 거 좀 해먹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식품업계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품업계 전망은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진 않는다. 여태까지 안 망했던 것처럼. 망하진 않아요. 이렇게 쉽게 망할 만한. 그러니까 식품업계가 제가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보수적인 게 굉장히 분위기가 고리타분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게 그만큼 원칙이 철저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 면에서는 오래된 회사이다 보니까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이라는 게 또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그치, 유통기한 있잖아요. 유통기한 그렇죠. 유통기한도 있고 생산 과정부터 모든 것들이 또 굉장히 엄격해요. 이게 해썹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그 이슬람 그분들은 할랄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할랄 요새는 좀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아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생산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제조, 운반 뭐 소비자들한테 전해지기까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콜드체인 시스템 이런 것도 그런 거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쉽게 망하지 않아요. 어떤 제품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격은 입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쉽게 망하진 않는다. 그리고 또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식품업계가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인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점점 애를 안 낳는다고 하죠. 아 그쵸? 네, 네. 출산율이 뭐 0.98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8명.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입이 줄어들다 보면 옛날에는 100개 먹던 거니 사람이 줄다 보면 뭐 90개, 80개 하다 보면 전체적인 파이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있죠. 왜냐면 이제 식품업계가 과거에는 자기네들 잘하는 메가히트 상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쵸.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돈 벌고 꾸준히 했는데 이제 식품회사들도 더 커야 되는데 더 이상 클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HMR이라든지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겹치기 시작해요. 신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진짜 HMR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식품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다. HM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제 그 업계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성장하는 거 속도에 비해서 업계들이 좀 과하게 좀 뛰어들고 있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파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죠. 이게 HMR 시장이 일본에서 크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1조 시장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7천억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로 한 3년 차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7천억 시장의 규모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성장 속도에 비해서 많은 업계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출혈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신문 기사에서도 보시고 실제로 마트에 가셔도 보시면 굉장히 마케팅이나 판촉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자기네 이윤은 조금 적더라도 굉장히 프로모션에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업계 자체들이 클 것 같아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진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식품업계 좀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하지만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지는 않지만은 키포인트가 있다. 늘 어려워진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수출하지 않고 내수 시장을 먹는 회사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이제 식품 업계가 아무래도 인구라든지 이런 소비에 대해서 최전방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느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약간 이거 되게 이제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식품 업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영업 관리자로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될 건지 이 취준생분들 약간 힌트를 주자면은 어떻게 이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면접이라고 이제 면접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냐 안 먹냐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진짜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영업관리자들이 현장에서 되게 느끼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트를 가든 어떤 거래처를 가든 소비자들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들리는 반응들이 이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녹여내거나 그때그때 맞게 순발력 있게 상황들에 대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우리 영업관리자들이 해줘야 되는 이유고 회사에서 영업관리자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영업관리자가 아무래도 전공 무관이라도 좀 티오가 많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직무순환이 좀 많이 되는 편인지 보통 업계에서. 요거는 회사마다 직무순환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무순환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면 직무순환이 되는 회사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보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내부 채용이라 그러죠. 이제 뭐 마케팅에 TO가 비었거나 뭐 어디 TO가 비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뭐 잘한 사람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준비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인사평가에 반영을 해서 직무순환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만약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이제 그 영업 직무로서 커리어를 밟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직급으로 보면 뭐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진급을 하지만 뭐 점점 넓은 거래처나 큰 주요 거점 거래처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커리어를 밟다가 이제 나중에 최후에는 뭐 지점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영업의 커리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그 영업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영업관리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본인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격증 부분에서 그 후에 취득한 후에 이렇게 순환도 가능한 편이죠?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회사마다 말씀드릴 본인의 회사에서 안 된 것처럼 얘기하시네. 예, 안 됐구나. 이거를 이제 그 회사 인사팀에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받는 회사들이 있고요. 안 한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 시스템과 체계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어찌됐든 그렇게 좀 기회를 주는 편이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까? 아, 예. 모르겠어요, 예, 주는 편으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할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현직자님이 아니죠. 이제 전직자입니다. 전직자. 예.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바로 퇴사를 하셨는데. 네. 아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인가 왜 퇴사했나? 예, 아니. 앞자리 사면은 퇴사할 이유가 없거든. 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퇴사를 했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퇴사했나요 진짜? 금수저인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금수저였으면 입사를 안 했겠죠. 네. 그쵸. 금수저였다면 내가 입사조차도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보다요 이렇게 입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닌 1년 이상 다니다 보면 이제 정말 각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아, 내가 커리어 패스의 길이? 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식품 회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대기업은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한정된 규모 내에서 이제 커리어를 밟아 올라가다 보면 점점 이제 우리 회사들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죠. 위에 가면 이제 제일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자리가 아, 그쵸. 보여요. 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피라미드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이게 여러분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식품의 영업관리라는 게 전공 무관 또 그 어떤 회사들은 또 스펙을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자소서나 이런 정성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많죠. 네. 네. 네, 그만큼 들어오기 또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만큼 나가는 진입 장벽도 낮아요. 아, 네. 나가는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도 들어와서 그만큼 네. 이제 쉽게 떠나가는구나. 이 취준생분들에게 이 친구들이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한마디 하자면은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환상을 버려라. 아, 환상을 버려라? 네. 아니 무슨 말인가요 그게? 이게 식품 업계가 먹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만큼 이 먹는 거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 국민들의 기호를 맞추는 먹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 거고 또 기호를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그 생산 과정도 좀 엄격하고요. 또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해지는 과정 또한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면 뭐 제조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소비재 식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나 그쵸. 그만큼 쉬운 업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한다 라는 어떤 사명감 또는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익숙하니까 쉬우니까 좀 낯설지 않은 회사들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봤을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하고 또
식품업계가 어려운 만큼 또 여기서 본인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면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업계 자체 내에서 그러면 여기저기서 오퍼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분들이면 적극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지금 우리 인터뷰해 주시는 우리 이제 전직자분 네. 예, 말고도 실제로 저희 점탄한 친구들 분들 중에 식품업계 들어간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릴 거 없이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정말 큰 성과를 내서 정말 빛나는 성과를 만드신 분들 정말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뭐 안 맞은 그런 고찰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은 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소서를 준비할 때 이 업에 대한 고찰이 들어간다면은 자소서라든가 면접에 정말 좋은 어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곧 가셔야 되잖아요. 네. 예. 아 정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 있다. 그러면은 진짜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식품 업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이거 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식품 업계만을 위해서 준비는 하진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업직을 준비하다가 이제 된 게 식품업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본인이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하거나 어떤 데 걸렸어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자소서 썼는데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이걸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에 대해서 한 거고 하나는 업계나 회사에 대해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크게는 직무를 먼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직무를 먼저 준비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생을 식품업계를 위해서 혹은 그 회사를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업을 할 때 두 가지 노력을 항상 어필해주세요. 결론은 이거요. 두 가지 어필을 해달라. 첫 번째 직무를 위해서 했던 노력. 두 번째는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 근데 직무를 위해서 했던 노력은 길게 잡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회사를 가기 위해 나는 1년 동안 했다. 아니면 2년 동안 했다. 대학 졸업 후부터 뭐 이렇게 했다. 라고 길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회사를 가기 위한 노력은 뭐 그 회사 선배를 만났다 아니면은 뭐 그 회사 뭐 대리점이나 이런 현장을 방문해봤다 이런 것들은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이제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기로 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어필해주시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 너무 오버하게 돼. 이 회사를 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저희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라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거 마냥 아까 그렇죠. 말씀한 것처럼 예. 뭐 이 회사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 이러면 진정성 없는 답변에는 면접관들이 그냥 호의를 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진솔하게 저는 어디 이런 일을 준비하다가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대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짧게 어필해 주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